너희들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정신이 아프고 여자친구에게 사과하기 위해 DM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여기 마지막 부분은 그 여자친구의 알아요 답변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허락을 구했고 고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기 위해 생중계할 것이다. 나도 여자친구도 모르는 이야기를 종합하고 싶고 제대로 사과하겠습니다. 별표 메시지 내용. 권미나. 먼저 전에 배운 부분을 요약한 다음 내가 들은 부분. 오해. 내가 잘못한 부분.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유진영. 스캔들 남자 주연. 이틀린 부분까지 포함한다. 예서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유진영이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한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제 남자친구 유준영에게만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언급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나는 당신이 나와 어떻게 동정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누군가가 이것저것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전 여자친구, 나는 당신이 책임을 지고 당신이 내게 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것이 해결되길 바라며 좋은 저녁 되세요. 권미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여자친구, 네, 알아요. 처음에는 권미 나의 게시물에 전 여자친구의 아바타와 실명이 있었는데, 여자 아이돌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기사에서 언급한 캐릭터의 이름을 덮고 새 게시물을 삭제했다.